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 사돈을 부천 딸에게 맡긴 인순 할머니. 온종일 급식소에서 일해야 하는 며느리 현자 씨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종종 걸음을 칩니다. 8년간 함께 살며 미운정, 고운정 다 된 두 할머니 서로를 그리워하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 두 할머니가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신 두 분. 울지 마. 왜 울어. 나는 안 울었는데 정리 할머니 너무 잘 울어. 이제 울렁 거 하지 마. 예. 그래요. 우리는 떨어져서 이제 못 살겠구만. 그래요. 예. 언니 같이 좋은 양반 없죠. 그래요? 언니 같은 양반 없죠. 우리 언니 같으니? 참말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두 분이십니다. 집이 오니까 좋아? 예. 이 여기가 제 2고향이네. 아주 2고향은 예, 전라도. 예. 2고향은 충청도. 가제. 나는 제 1고향이 충청도, 2고향이 경기도. 나만 따로 댕겨 있냐? 그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거기 가서 영감들 만날 때까지. 그렇지. 그럴 날 있을까? 만난다면 얼른 가겠는데. 그것이 아닐 것이요. 이렇듯 정정하신데 좋은 세상 구경 더 하셔야죠. 오늘 아침이 빨아서 잘했네, 잘했네. 혼자 넣으라고 혼났어 아주. 오면 혼났네. 다 말랐어 아침부터. 그것도 깨쳤냐가 뭐? 예, 그럼. 깨쳐갖고 했어? 예, 아이고 그럼 찢었지. 털기만 하는 게 아니오. 빨았어, 세탁기가 싹 빨았어. 또 못 믿은 게 왜 거기다 대고? 저짝 가생이 잘 냉겨. 칭찬 좀 들으려고 한 일인데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이제 왔네 또. 이름은 또 구독까지 있네요. 거기다 넣으면 써보니까. 잠깐만 집을 비우면 이렇습니다. 이래서 바득바득 공주로 와야 한다고 하셨나 보네요. 뜨뜻하고 좋고. 딸 현자 씨가 돌아가고 난 뒤 밀린 얘기를 나누시던 두 분. 생전 나 그것 안 해봤어. 참말로 생전 안 해봤어.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며느리 집에서 썼던 신기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나 보네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막 열하고 이렇게. 성수기? 예. 윙. 맞아. 이렇게 함부로 다. 역시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사돈입니다. 딸이 청수의 사명을 타고났네 비디 엄마가 깨끗이 하는 거밖에 모른다고. 그래갖고 오늘아 점심도 걸렀더니 서둘러 상을 차리십니다. 사돈이 해주는 밥을 맛나게 드시는 장임 할머니. 오자마자 국빈 대접을 받으시네요. 밥 넣어 이제. 누가 이렇게 만나 먹여주고 반찬 담아. 맛있다 맛있다. 대전 우리 동상이 전화를 했는데 이랬어. 성 항상 반찬도 얹어주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지? 그러길래 그래야 항상 그렇다. 멀리 대전까지 소문난 사돈지간. 비린 걸 좋아하는 사돈을 위해서 오징어 볶음까지 만들고 식탁 시중까지 들어주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신문지와 비닐봉투를 챙겨서 거실로 나오시는 장임 할머니. 어디 한번 해봐. 이놈이로야. 아니 그거. 아들네 집에 가 있던 사이에 손톱이 꽤 많이 자랐습니다. 걸린 곳이 무서운 게. 어젠가 깎았더니 깨끗하고. 한쪽 손이 불편해서 깎는 게 쉽질 않네요. 발 좀 봐봐. 발도 깎을 거 있나? 아니 아줌마 언니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 내 아니 것도. 그냥 해봐 한번. 봐서 못하면 말어. 겁난데 안 돼. 이렇게 해봐. 발도 하루에 10원씩 닦으니 얼마나 깨끗하겠더니.
달도 달았어, 달아, 그지? 다를 것 같으면 다를게. 공주에 와서야 정말 공주가 되는 장임 할머니십니다. 진순녀가 우리 공주 할머니, 우리 공주 할머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가 백설공주냐? 너희 할머니가 백설공주라 공주 할머니냐? 어떤 공주가 더 이쁘냐? 그래서 공주 할머니냐? 그래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공주서 살아서 공주 할머니지 그랬다고 이렇게 사돈의 농담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애를 먹는 장임 할머니. 잘라줘 그게? 어디 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70평생 굳은 일만 하느라 투박하고 두꺼워진 손톱. 겁나 살 뜯을까 봐. 결국 사돈이 대신 깎아주십니다. 발톱에 손톱까지. 이런 호사를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손톱을 자연스럽게 옆에 꼽으려 막 무서워서? 아니. 다 해줄게. 무서워하지 말고. 남이 하는 것도 무섭고 대주는 사람도 겁나지 않아 내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잘해주네. 언니가 줄게 하자. 살겄네. 살겄네. 언니 아니면 못 살아. 살게 이놈. 이렇게 못된다. 못해. 우리 집 어머니 아주 얼마나 죽겠어. 혼자 아주. 이렇게 언니가 좋지 옛날부터. 그치? 참말로. 언니가 해줘야 살지 못 산다고. 사돈 없는 삶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 분입니다. 멋내는 건 사돈이나 한다던 인순 할머니께서 오늘은 곱게 파운데이션도 펴바르시고 입술엔 꽃분홍색 립스틱까지 바르십니다. 방문 사이로 동태를 살피는 장임 할머니. 평소와 사뭇 다른 사돈의 분위기를 감지하셨나요? 다른 때 같으면 꿈을 댄다고 잔소리를 들으셨는데 비호처럼 외출 준비까지 끝마치고 몰래 기다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야? 당신? 나 조금 간다고 언니. 아, 따라오려고? 나도 간다고. 나 영감하고 만나러 가는데 당신은 안 오는 게 좋은데. 언니도 간다고 내가 했는데. 그랬어? 그래 꼭 가야 돼? 네. 같이 가봐야지. 천리말리라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네 이제 나를. 말은 오지 말라 하셔도 영 싫으신 건 아닌가 봅니다. 어느새 사돈 챙기기 바쁘시나요. 바람이 안 하게 안 돼 또. 바람이 되게 차서 항상 목이 따뜻해야 감기 안 걸려. 잠시 후 두 할머니께서 한 산길을 오르십니다. 먼저 가면 안 되지요. 뭐하러 이렇게 먼저 가요. 한양가 나랑. 뭐하러 이렇게. 예? 내가 만나야지.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돼. 뒤에 와, 뒤에. 거기 서 있어. 먼저 가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이 산 중에 정말 멋진 영감님이라도 대기 중이신 걸까요? 젠 걸음으로 사돈을 따라잡으십니다. 언니, 나를 욕하지. 언니가 해줘. 내가 살아야 돼. 이거? 기껏 앞질러 놓고는 그새 마음이 약해진 인순 할머니. 결국 두 손 꼭 붙잡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잘생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십니다. 육신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세상에 살아.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이고 나라를 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있지.